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일단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촬영하게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제됐던 방향이 예전에 수능에서 출제됐던 방향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을 텐데 선생님이 오늘 1번부터 쭉 해설을 하면서 포인트별로 좀 찍어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요런 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평가원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제 9월 평가원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당황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보시면 얘는 5의 지금 세제곱분의 1이니까 1-3분의 2제곱 요 놈의 전체에 2분의 3제곱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약분이 딱 되니까 결국 얼마? 루트 5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2번은 현재 f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미트 h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이걸 구하는 건데 자 일단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2, 3법칙 가르쳐 드렸죠. 하나, 두 개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같으면 된다. 즉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해 주시면 자 미분 때리시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니까 정답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고 자 봅시다. 자 3번 보시면 시그마 n은 k는 1부터 5까지 지금 ak 더하기 1 이 값이 현재 9이고 그 다음에 a6가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 요거 전개 가능하십니다. 그죠? 자 전개를 하시면 얘 가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 뭐 요거 s5 요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얘는 첫 항부터 5항까지가 다 1이니까 플러스 5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9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의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누굴 구하는 거냐면 우리 시그마 k는 1서부터 6까지 ak, 즉 s6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S6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했던 S5 얘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A6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네들을 더하시면 돼. 정답은 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죠? 이 문제는. 이거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우극한 좌극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 우극한 갑니다. 자, 0 우극한은 0의 오른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2 좌극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좌극한 같은 경우는 1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1의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얘도 2보다 작은 쪽에서 1의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가고 있지? 1 우극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첫 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풀 때 대략적으로 한 30초 그 정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패턴은 이런 패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험이 쉽다 어렵다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문제를 해서 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의외로 계산을 굉장히 신경 써서 오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어요. 자, f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f'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미분이야. 뭐 곱의 미분법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앞에 거 미분하면 2x가 되고 뒤에 거 냅두시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냅두시고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거. 근데 이거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야? f'1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f'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계산을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지. 1, 1,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5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10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 지금 세타가 몇 4분면에 있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있으니까 3, 4분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 사인 세타 마이너스인데 나 같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 값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사인이 2분의 파이를 만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4분면입니까? 요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자, 이렇게 4분면 그려놓으시고 자, 우리가 원래 플러스 각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각은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거기다 플러스 세타니까 몇 4분면이? 4, 4분면이 됩니다. 그럼 얘가 4, 4분면에서 사인은 얼마?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사인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인은 5분의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시면 돼. 그런 다음 루트 씌우시면 되죠. 3, 4, 5 피타고라스 정리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탄젠트도 한번 구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3분의 4, 3, 4분면에서는 양수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누구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 구하는 거네. 사인 세타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지금 방정식의 활용이네. 그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 이퀄 제로. 자, 이렇게 일단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활용은 선생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좌변은 무조건 다항함수, 우변은 무조건 상수로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아,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9x 이퀄 마이너스 k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y는 fx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하나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놓고 또 하나는 상수함수 y는 k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미분을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미분하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그래서 3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3배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의 좌표가 3이 되고 자, 높이는 이 점의 좌표는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5 이렇게 갖고 가시고 자, 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7에서 27 빼니까 없어지시고 얘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됩니다. 그때 지금 y는 k, y는 마이너, 이거 y는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죠. 그죠? y는 마이너스 k. 자, y는 마이너스 k하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두 개 되려면 딱 여기, 그 다음에 딱 여기,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마이너스 k가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되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 5 또는 2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라 그러냐면 그때 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래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모든 실수의 합은 22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2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봤고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라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정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또 수열이 나왔네. 자, 첫 항 A1 곱하기 A2가 0보다 작은 현재 등비수열이래. 오케이.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공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공비가 0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A1과 A2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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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 맞불 맞불. 아, 딱 보자마자 공비가 음수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16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배의 A8 마이너스 세 배의 A7 그 값이 32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때 A9 더하기 A1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A8하고 A7을 이 16으로 나타내셔야 돼. 그래서 A7의 값은 A6 곱하기 공비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8의 값은 A6 곱하기 R제곱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는 16R이 되시고 얘는 16R제곱 이렇게 가능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16, 16이 있어. 그죠? 16으로 약분합시다. 자, 16으로 약분하시면 자, 두 번째 누가 되냐면 얘는 2R의 제곱 마이너스 3R의 값이 2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의 값이 제로라서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2R-1과 R-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가 플러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2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미 우리는 공비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지금 누구 찾냐면 세 번째 A9 더하기 A1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돼있죠? 자, A9는 역시 A6 곱하기 공비 R의 세제곱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A11은 16 곱하기 공비 R의 5제곱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16으로 끄집어내시면 자, 공비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 3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더하기 5제곱을 합시다. 자, 5제곱하면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그래서 분위기 참 좋았어, 10번까지는. 그죠? 아마 여러분들 해설을 보면서 1번부터 지금 내가 9번 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는 해설을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얼마만큼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항상 시험 볼 때 방심하지 마시고 뒤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 자, y는 현재 fx 더하기 a라는 놈의 제곱.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0에서 지금 얘가 불연속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거는 0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이 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 보면 되냐면 x가 0일 때랑 0 우극한일 때랑 0 좌극한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0을 집어넣으시면 f0이니까 3이죠. 얘는 얼마냐면 3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0 우극한도 역시 똑같습니다. 3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고, 0 좌극한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지만 연속이 되냐면 얘가 서로 같아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전개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곱은 양변의 절대값 대리만 루트 씌워도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가시면 돼. 근데 a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인 a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같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시니까, 자, 얘 넘겨서 계산하시면 2a의 값이 여기 보이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2a 값이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왔습니다. 자, 10번도 한번 깔끔하게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분명히 10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무스하게 다들 오셨을 거야. 그리고 또 처음 또 평가원 시험이었기 때문에 긴장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셔서 아마 천천히 풀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자, 10번 딱 보시자마자 되게 당황하셨죠. 원래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같은 경우는 도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도형이 안 나왔잖아. 그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은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 구평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패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갑니다. 가족권의 3sin A가 2배의 sin B다. 이렇게 돼 있고, 나조건에 뭐가 돼 있냐면 코사인 B의 값이 코사인 C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가조건에 의하면 결국 저 등식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바꾸셔야죠. sin A 대 sin B의 값이 2대 3이다 라는 이런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서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sin A 대 sin B가 2대 3이다 라는 특징이 나오는 sin 법칙은 어떻게 쓰냐? 바로 얘가 A 대 B가 2대 3이다 라는 특징과 똑같다 말씀드렸어. 그래서 결국 얘는 가지고 뭘 하냐 면 A 대신에 2K를 대입하시고 B 대신엔 3K를 대입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게 되게 중요했고, 자, 두 번째는 사실 나 조건이 너무너무 쉬웠는데 이걸 또 보고 되게 당황해서 코사인 법칙을 막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코사인 B하고 C인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으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랑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 각이야? 4사분면밖에 안 되는데 4사분면은 270도부터 360도니까 절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결국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여기가 A각이고 여기가 B각, 얘가 C각이 돼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자 우리 각 A의 대변은 누구야? 스몰 A였어. 여기가 2K이고 각 B의 대변이 스몰 B니까 얘가 3K. 그럼 얘도 당연히 3K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때리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루트 2K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더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지금 현재 9파이다.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각이나 여기 어차피 외접원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한 각과 대변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갑니다. 자, 우리 사인이 중요하니까 사인 각 B를 구합시다. 사인 B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갑시다. 우리 반지름이 아니라 이 변의 길이 3K는 어떻게 갑니까? 2R. 그죠? 근데 얘가 원의 넓이가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3이 되겠네. 그죠? ER sin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는 써드리면 ER sin B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얼마가 되냐? 3분의 4루트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때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어. 자 삼각형의 넓이 S 갑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2K 높이 2 루트 2K 이렇게 가시면 돼서 자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하니까 2 루트 2의 K제곱입니다. 자 K제곱은 가시면 9분의 32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9분의 64 루트 2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게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자께서 출제 잘하셔서 할만했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딱 깔끔하게 풀고 딱 11번부터 넘어가서 아마 11번도 그래도 뭐 아마 괜찮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12번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로 속칭 뇌절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문제 이미 우리가 한번 기출을 여러분들이 많이 돌렸고 선생님이 그 기출 강좌를 개설을 지금은 그 교재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지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는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12번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의외로 되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오래 걸렸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갑니다. 자 F0가 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라고 되어 있네. 자 근데 리미트 현재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1 그 값이 3이다.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딱 보시자마자 우리가 정보 좀 정리합시다.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므로 fa의 값이 현재 1이다. 이렇게 식 하나 찾아내 주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fa로 이렇게 바뀌면 얘는 누구야? x, fx와 a, fa 사이의 기울기인데 a가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그래서 f 프라임의 a 요게 3이다. 딱 요 정보는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곡선 y는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다. 자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수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y절편은
마이너스 x 좌표 a, fa니까 그죠? 마이너스 a x 좌표 곱하기 기울기 됐죠? 더하기 y 좌표 이게 바로 y 절편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자, 번외로 x 절편은 어떻게 구했지? x 절편은 a 좌표 마이너스 누구? 기울기 분의 y 좌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었네. 아, f 마이너스 1이 1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f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식을 그냥 어떻게 쭉쭉쭉 그냥 전개하지 말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이잖아.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에 3차니까 x 제곱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1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몰라. 얘는 AX인 건 아는데 잠깐만 우리 F0가 0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면 얘네는 다 날아갑니다. 그죠? 결국 얘랑 얘랑 곱해서 얘를 더한 게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금방 가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F'X를 구하시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 미분하고 얘 냅두고 얘 냅두고 얘 미분할 필요는 없어. 왜? 어차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그죠? 자, 얘 미분하고 얘 냅두니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더하기 점점점 블라블라.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써드릴게. x 플러스 1 곱하기 점점점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1, 1 없어져. 마이너스 a의 값이 이거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a 썼으니까 sorry, b. 요렇게 b. 요렇게 b로 갈게. 됐죠? 쏘리. 마이너스 b. 그 값이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했어.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f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f1의 값은 1, 1, 1, 1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없어지니까 b입니다. 2b 더하기 1이야. 그래서 b 대신에 여기 쏙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11번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단지 이거를 식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x제곱 더하기 뭐 ax제곱 더하기 bx 뭐 이렇게 갔었으면 뭐 계산하는데 좀 더 오래 걸렸는데 식 만드는 거 정도는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 마이너스 1의 값을 주어졌으니까 정답은 5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에 왔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공통과목에서 뭐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솔직히 12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뭐 조금 계산이 복잡하겠지?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봤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정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시험 본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조금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조금 너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럼 뭐 그럼 정말 잘하신 거고. 자, 어쨌든 갑시다. 지금 2의 x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런 식으로 그려졌어. y는 자, 얘는 1-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점 이렇게 가시고 자,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 4분면 위에 얘 위에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 얘랑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렇죠? y축의 평행이구나. y축의 평행인 직선이 다시 2의 x제곱과 만나는 이 점을 b점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다시 2의 x제곱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C점 이렇게 놨고, C점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이 밑에 있는 곡선과 만나는 점을 D점이라고 했대, 지금 현재. 자,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두 배의 선분 CD의 길이랑 똑같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 결국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자,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잘했어. 여기 T값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A점의 좌표를 T, 1-2의-t제곱 여기까지 잘 놓으셨고, B점의 좌표도 T, 2의 t제곱 여기까지 잘 놓으셨어. 그치? 이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가시면서 뭘 하셨냐? 여기서 가면서 딱 뭘 하셨냐? 무슨 실수를 하셨냐? 얘가 지금 1-2의-t제곱이니까 얘랑 똑같은 놈을 찾은 거지. 즉 여기서 2의 x제곱의 값이 1-2의-t제곱 이걸 찾으니까 이걸 로그로 바꾼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셨을 겁니다. 이거 물론 답에 로그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로 가시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냥 K라고 놓겠어.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K라고 놓을게요. 뭐 K라고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되게 간단해지거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아니니까 조금 어려웠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 할 겁니다. 얘를 안 하고 뭘 할 거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 대신 마이너스 K 집어넣을까. 2에 마이너스 K제곱 얘가 넘어가니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1이다. 이거를 난 할 겁니다. 지금부터. 결국 이제 차이점이야. 뭐 저걸 왜 굳이 저렇게 놔요? 저는 저렇게 안 놓고 싶은데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로그로 놓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럼 시점의 좌표 갑니다. 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2의 마이너스 K제곱이 되시고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2의 K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 세 번째로는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가시면 되겠다. 선분 AB의 길이 갑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자, 얘에서 얘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선분 CD의 길이는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선분 AB의 길이 여기 위로 갈까? 위로 가자. 자,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 두 배에, 자, 요놈 가시면 2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전개를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여기는 t제곱이고 여기는 k제곱.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 지금 2의 마이너스 k제곱하고 2의 k제곱이 지금 일단 식이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봐봐. 일단 우리가 요렇게 식을 만들었을 때 얘랑 얘랑 식을 정리했을 때 뭔가 관련된 식이 별로 없어. 봐봐. 얘를 전개해도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아이고. 그래서 나는 요걸 요렇게 살짝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요거 활용하라 그랬지? 얘를 넘길 거야. 지금부터. 이해되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누가 되냐면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됩니다. 그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없어져. 그 다음 얘는 두 배에 자 일단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나왔으니까 쟤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도 없어져. 됐나요? 그럼 나 얘 지금부터 한번 통분할 거야. 자 통분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에 얼마가 되냐면 t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2에 마이너스 k제곱이 있단 말이야. 나는 얘를 이렇게 갈게. 2에 요거를 요렇게 바꿉니다. 2에 t제곱 분의 1 마이너스지? 요거 살짝 바꾸자. 얘를 2의 마이너스 k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의 t제곱 분의 1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그럼 통분할 거야. 2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분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짠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돼야? 얘가 2가 돼야지 얘랑 약분돼서 딱 1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t제곱의 값이 2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t의 값이 1이다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로그로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로그로 했을 때랑 실제로 이렇게 지수로 가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서 뭐 라지 A, 라지 B 이렇게 놓고 아마 문제를 푸셨을 거야.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으니까 식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1이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k의 값이 1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자, 요건 2분의 1이고 거기다 1을 더하니까 우리 2분의 3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2의 t제곱 분의 1이잖아. 결국. 그죠? 그래서 우리 2의 t제곱의 값이 얼마야? 2분의 3. 요렇게 일단 찾아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얘가 3분의 2거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되시면 돼. 그죠?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1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2의 k제곱의 값은 3이 될 거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싹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저거 넓이를 구하시면 돼. 자,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다섯 번째. 자, 넓이 S를 구하는데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어차피 선분 AB하고 선분 CD를 더해야 되니까 선분 AB는 얼마냐면 2의 T제곱 여기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시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가시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k제곱 얘는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
마이너스 1. 요게 일단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 곱하기 자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t에서 마이너스 k를 빼니까 t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정도는 갑시다. t 플러스 k는 얘네 둘을 그냥 곱해버리자. 곱해버리면 2에 t 플러스 k 제곱의 값이 2분의 9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t 플러스 k는 로그 2분의 9가 되겠죠. 로그 2에 2분의 9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뭐 이거 그림은 이제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저기 나와 있는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저거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산해서 선생님이 계산하니까 6분의 21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로그를 다 계산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쟤는 로그 2의 2분의 9를 우리 이렇게 만듭시다. 로그 2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로그 2의 3으로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 7에 21, 3, 3은 9 이렇게 가시면 돼. 아니, 3, 2, 6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앞에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7에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라서 전개하시면 2분의 7에 로그 2의 3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로그를 제일 마지막에 쓴 거. 어쨌든 우리가 로그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22번을 풀어나갈 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로그로 처음부터 딱 여기서 바로 로그로 갔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번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 뭐 그 뒤에도 물론 당연히 뭐 15번 그 다음에 22번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려웠죠. 아니 당연히 그거는 어차피 뭐 준킬러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11번부터 14번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신다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시간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 넘어오면 사실 13번은 또 되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만약에 12번이 계산하는데 계속 막 오류가 나고 계속 만약에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쵸 넘어가셨어야 돼. 그치? 이게 참 되게 아쉬웠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자 13번 한번 이제 가봅시다. 이제 조금 한숨 딱 돌리고 넘어가셔도 될 뻔했었어. 자 지금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y는 4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x라는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y는 m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대. 그때 여기 요 직선과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2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때 요 부분의 넓이 요거 넓이가 b다. 근데 지금 문제는 b-a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그냥 적분이잖아. 예전에는 그냥 a랑 b랑 같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b-a잖아. b-a는 b가 더 크다는 얘기네. 그쵸? 즉 뭐냐면 보세요. 얘는 요 함수가 얘보다 더 큰 거야. 근데 얘는 얘가 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가 그냥 1차 함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B-A를 구하려면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 때리시면 돼요. 그죠? 굉장히 쉬웠던 건데 이거를 또 맨날 두 넓이가 같다 이것만 보다가 또 이걸 보시니까 또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4분의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x에서 저 mx 더하기 2를 빼주신 이 부분을 적분한 게 우리가 3분의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당연히 잘하시겠죠. 그죠? 자, 요거 적분하시면 얼마냐면 16분의 x의 4제곱이 되고 더하기 얘는 4분의 x제곱이 되시고 마이너스 2분의 m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게 0부터 2까지 그게 3분의 2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씩 2 집어넣으면 16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다시 1이 되겠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2m이 되시고 마이너스 4 이퀄 3분의 2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m의 값이 자,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므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m의 값을 찾는 거였죠?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역리언 디귿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14번에 사실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고, 그리고 원래 15번이 우리가 항상 뭐였죠? 대부분 15번이 수, 원이었죠. 그죠? 수열이었단 말이야. 근데 15번에 이번에 이제 이 수2가 들어가고 14번에 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좀 되게 독특했어요. 이 문제는 사실 21번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로그에 2에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마이너스에 로그 2에 75 마이너스 kn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여긴 4다 얘가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에서 특히 로그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 밑과 진수 조건부터 가셔야지. 그죠?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진수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그게 0보다 크셔야 되고 여기는 75 마이너스 kn의 값이 0보다 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나왔어.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아. 얘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 인수분해 금방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얘 75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면 15하고 5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5하고 n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래서 자, n의 범위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 스캔해보니까 n이 지금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건 0부터 1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 오른쪽은 어떻게 됐냐면 얘가 넘어가니까 kn의 값이 75보다 작은데 자 k가 자연수래. 지금 자연수 k라 그러지 않았니? 그죠? 그러니까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 그럼 이제 봐봐. 보세요. 얘랑 얘랑 지금 교집합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냐 작냐만 확인하시면 돼. 얘가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 얘네들이 똑같은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네들이 똑같은 거. 얘네들이 똑같은 K값은 얼마야? 5가 돼. 그죠? 아, K가 5일 때는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니까
얘가 될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K가 5보다 작아. 그 5보다 작아지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교집합이 되지만 K가 5보다 크면 얘가 쏙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될 게 뭐였냐면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찾는 N의 범위가 0부터 15까지가 됩니다. 5가 돼도 얘가 N이 15보다 작고 얘랑 교집합하니까 당연히 자연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 3, 2, 1 하면 얘가 더 큰 수잖아. 그쵸?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지면 더 큰 수니까. 근데 K가 5보다 크면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K분의 75까지가 교집합이 됩니다. 이게 일단 진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4야. 근데 이거 제곱이지. 나 같으면 이거 제곱 때리겠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로그 4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75-kn분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 그냥 어차피 그냥 부등호바에 안 바뀝니다. 여기 1이 됩니다. 그죠? 얘가 로그 4의 1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죠? 얘 여기다 갖다 곱하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의 값이 75-kn 이렇게 가셔서 약분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 오른쪽으로 싹 넘기시면 n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0의 n 그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케이. n의 범위는 k 플러스 10까지야.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얘하고 교집합을 하고 얘하고 교집합을 해서 누구를 찾으면 돼? 우리 지금 만족하는 K의 개수를 찾는 거네. 그죠? 그때 K의 모든 합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근데 N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12개라면 1, 2, 3, 4, 5, 6, 7, 8, 9, 10, 12까지 돼야 돼, 얘가. 그지? 그럼 얘가 교집합이 되려면 자, K 플러스 10의 값은 일단 12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죠? 대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돼. 왜? 13이 돼도 되니까. 그러면 자, 갑시다. 쏘리. 이걸 써줘야지.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자, K 플러스 10의 값이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보다 K가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 중에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있네. K는 3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K가 5보다 큽니다. 자, K가 5보다 크면 자 이제 문제는 얘하고 교집합을 해서 지금 누가 돼야 돼? 12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세요. 얘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11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K는 얼마부터 집어넣어야 돼? 6부터 집어넣어야 돼. 자연수가. 얘 16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15보다 얘가 작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2개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 자, 우리 K분의 75 그 값이 그렇지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시면 돼. 얘 이렇게 약분하시면 약분이래 바꿔주시면 K는 13분의 75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같고 자, 얘는 12분의 7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얘가 계략적으로 5점 머시기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계략적으로 6점 머시기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K값은 여기서 6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더니 정답은 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4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로그에 관한 거, 지수에 관한 거에 대한 테마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했고 이런 테마들에서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했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은 이런 문제들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했고 제가 일단 개념 교재에다가도 이런 비슷한 예전에 기출 문제들 많이 넣어놨었죠. 그래가지고 좀 풀어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것 같아. 아마 겨울방학 때 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14번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번, 15번이 이제 문제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번도 수열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되게 문항 배치를 좀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조금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물론 난이도를 안 올린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할 건데 난이도를 올려도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문항들은 당연히 조금 생각해야 되는 당연히 수능이고 9월 평가, 로유 평가니까 당연히 그런 걸 내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15번은 좀 잘 낸 것 같아요. 오히려 15번이 21번보다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냐면 ex-k, 1참수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있고, fx라는 얘 3차함수 얘는 최고참수에서 1이래 얘는 x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k값은 오케이 k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을 보니까 이 y는 gx라는 놈이 증가한대. 그 다음에 미분도 가능하대. 아 이게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하네. 대충 느낌이 왔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이게 어려웠었지. 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gt 곱하기 절대값 t 곱하기 t-1 절대값 더하기 t 1 dt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여기 보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t-1 곱하기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네 t-1 t 플러스 2 dt 그게 또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럴 때 뭐 나머지는 일단 읽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일단 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딱 보시자마자 뭘 먼저 가셔야 되죠? 연속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연속부터 먼저 갑시다. 자, 일단 연속을 집어넣으니까 fk의 값이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k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k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자 좌미분 계수는 2가 되고 우미분 계수는 f'k가 됩니다. 이게 2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증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면 땡큐하게 자 여기가 k가 되실 테고 자 이 k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x절편이 생기죠. 2분의 k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여기가 2분의 k 그죠? k가 양수니까 그러면서 그래프가 증가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2가 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 이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gx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자 이제 문제는 납니다. 그럼 이 함수하고 지금 얘하고 곱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분을 때린데 적분을 때린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래쪽이야.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k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t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절대값에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더하기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셔야 되죠? 자, 일단 얘가 양수면 0보다 작고 1보다 큰 구간입니다. 등호 붙일게요. 그럼 얘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얘 누가 됩니까? 두 배의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옆에다 그릴까? 자, 여기가 t축이면 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는 얘가 음수잖아.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니까 0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될 거야. 이게 y는 p1t라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지금 얘랑 저 gt랑 곱해야 돼. 그럼 양수 쪽은 상관이 없거든? 양수 쪽은 어차피 양수 곱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계속 증가하고 적분하면 0부터 계속 적분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 0부터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p2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부터 절대값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조금 달라. 그죠? t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일 겁니다. 그죠? 자, 얘가 양수면 얘가 없어져. 그죠? 양수면 이 바깥쪽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렇게 오실 거야. 요렇게. 그죠? 얘는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하고 얘 딱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됐죠? 자, 이게 바로 y는 p2t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충 딱 보니까 어쨌든 간에 0부터 적분을 하니까 0은 대략적으로 야, 0이라는 것을 딱 한번 그려봅시다. 0. 0은 대충 여기 있을 거야. 그죠?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by 나에 의해서 자, 그러면 0보다 큰 시점에서 적분을 x값 대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 왼쪽으로 적분에 어차피 얘는 양수잖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함수하고 지금 p1t하고 p2t하고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괜찮아. 적분하면 양수잖아. 양수 곱하기 양수는. 근데 양수 곱하기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도 0, 0은 대충 요쯤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0부터 적분을 때릴 때 곱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분의 k, 2분의 k라는 놈이 0을 지나잖아. 그지? 그게 어디에 있으면 돼? 여기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얘네들을 다 싹 다 곱하면 다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게, 아, 우리가 찾는 2분의 k라는 놈이 0부터 1까지. 근데 1은 1도 들어가죠. 아무데나 가능해. 여기까지도 슉 가능하니까.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야. 아, k의 값은 0부터 2까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에 있어? 근데 2분의 k가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얘는 양수인데 얘가 양수야. 근데 얘랑 곱하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2분의 k가 이번에는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지만 곱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0이니까 어차피 계속 가도. 그죠? 그래서 아 여기도 2분의 k가 1보다 크거나 되겠구나. 아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될 수밖에 없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AND였잖아. AND 교집합. 그래서 결국 k값을 여러분들이 2로 탁 잡아주시는 거 여기까지가 중요했다. 사실 문제를 풀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결국 여기 한 끗 차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를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되게 관건이었고 이건 예전에 2018학년도에 나왔던 것 같아. 비슷한 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이 적분하는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런 문제도 예전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정리합시다. 얘는 이제 뭐 일단 냅두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fk가 k였는데 k가 2니까 f2가 2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k도 2였다 요렇게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식을 만들어야 돼.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얘는 일단 주어진 식이 이거밖에 없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주어지긴 했어. 그치? 그럼 뭐 x3제곱 더하기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두 개 갖다 해서 미분 때리고 막 해도 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나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에 조립제법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a 몰라 얘는 x-2의 제곱이고 더하기 잠깐 스톱 f'2가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얘 미분 때리시면 3배의 x-2의 제곱이니까 날라가시고 얘도 2배의 a의 x- 날라가시죠.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가 우리가 f'0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얘는 2배의 x-2 이렇게 가시면 돼. 됐나? 그 다음 마지막 f2 2 집어넣는 게 2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합니다. 자, f'x는 자 미분 때리시면 3배의 x-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x-2 더하기 2가 되고 일단 우리는 최소한 f'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아까 전에 그림을 그리셨죠? 여기 K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가 가능하셔야 돼.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거 그래프 그냥 봅시다. 자, 얘는 뭐 어차피 완전제곱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랑 얘랑 일단 약분을 하시고 그죠? 결국 얘는 x-2로 끄집어내시면 3의 x-2니까 3x-6 더하기 2a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얘는 선생님이 x는 2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자 넘기시면 2-3분의 2a 요렇게 됩니다. 그럼 a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a의 값을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하지만 지금 뭘 찾는 거야?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케이스 분류합시다. A값이 일단 0보다 크다라고 하자. 됐죠? A값이 0보다 크다. 자 뭐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됐죠? 자 일단 A값이 0보다 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 2-3분의 2a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럼 우리는 어차피 2부터니까 얘는 여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케이. x가 2보다 큰 것도 일단 오케이가 됩니다. 그죠? 좋아. 그럼 두 번째 a가 0보다 작아. 자,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요렇게 되셨을 때 이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3분의 2a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이렇게 되려면 얘는 당연히 0보다 여기에서 뭐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만 하면 돼. 어차피 2에서는 이미 f'2니까 성립했단 말이야. 결국 우리는 f'의 좀 복잡하지만 2분의 2-3분의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3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얘는 9분의 4 a의 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 더하기 2a 곱하기 -3분의 2a 이거 더하기 2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까 3이 되시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a의 제곱, 그 다음 3분의 4a의 제곱 됐고, 뭐 계산 잘못됐나? 뭐 하나가 잘못됐는데? 아, 그렇지. 여기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요렇게 그려지는 점. 요죠? 그죠? 쏘리. 얘가 2-3분의 a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쏘리. 3분의 a. 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9분의 a.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a. 요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쏘리.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냐면 -3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a의 제곱의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얘 교집합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a가 -√6서부터 a가 0보다 작은 점까지. 물론 이제 등호는 붙이셔도 됩니다. a 값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누가 되냐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g의 k 플러스 1의 값이었으니까 g3의 값을 구해라. g3의 값은 누구랑 똑같냐면 f3의 값이랑 똑같다. 자, f3은 얼마냐면 저기다 3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됩니다. 그 값의 최소값은 5-√6.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됩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5-√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전체적으로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식 만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K값 구하는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관식도 뭐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하거나 막 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문항과 문항 간의 배치에서 수열이 이제 맨 마지막 문제로 가서 15번을 풀면서 수열이 어디 갔지라고 확인하고 22번에 있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조금 거기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야 분명히 아마. 자,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16번 가봅니다. 자, 얘도 로그네 로그 2의 x 더하기 1 그 다음에 -5 이퀄 잠깐만 로그 2분의 1이니까 이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로그 2의 x-3 이렇게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진수 조건에서 x는 -1보다 크나 고 x는 -1보다 크고 x는 3보다 큽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갖고 가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얘 이렇게 자리 바꿔주시면 되지.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야 이것도 생각하자. 더하기니까 x 마이너스 3, 그 값이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이 3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가 제로가 되고 7, 5, 35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7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3보다 큰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7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17번은 현재 부정적분을 물어보는 거네. f'x가 6x제곱 더하기 3이고 f0가 마이너스 3일 때 f2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부정적분에 의해서 fx는 어차피 적분 상수 c가 마이너스 3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적분하시면 2x의 3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우리 누구 찾는 거냐면 f2를 찾는 겁니다. 자, f2 찾으면 8, 2, 16에다가 6 더하기 3을 하시니까 정답은 25,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돼. 됐죠? 어? 뭐 잘못했나? 얘 6. 아, 얘 마이너스 3이었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쏘리 쏘리 쏘리. 마이너스 3. 그죠? 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그치? 8, 2, 16. 20원 넣는 거 맞지? 내가 뭐 잘못 적었나? 6x제곱? 아, 더하기 2였구나. 아, 여기가 2였네. 그치? 쏘리. 이게 가끔 나도 적을 때 잘못 적어. 알겠죠? 괜찮아. 자, 2. 요렇게 6x제곱 더하기 2. 그렇지.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f0도 이것도 플러스 3이었네. 오케이. 자, 플러스 3. 자, 그래서 요거는 2, 2 집어넣으니까 16 더하기 4 더하기 3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4.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아, 내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노안이 왔어.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 프린트를 너무 작게 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비겁한 변명이긴 하지만. 자, 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지금 AK의 제곱 마이너스 10K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값이 12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우리 요 정도는 내가 외워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는 뭐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 요 정도는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제곱은 55 곱하기 7 해서 385, 요 정도도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쓸 일 없지만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의 3제곱은 55의 제곱인 302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딱 9까지잖아, 그지? 그럼 그냥 얘는 100을 빼면 되고 얘는 10을 빼면 돼. 그죠? 그게 그냥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전개하시니까 얼마냐면 385에서 100을 빼면 돼. 285의 A 마이너스. 자, 얘는 여기다가 10을 빼시면 되지. 45입니다. 그죠? 450이 될 거야. 그게 120이다. 자, 그래서 285A의 값이 얘 넘어가니까 얼마냐면 57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갑니다. 자, 역시 또 속도가 속도 나왔네. 원점을 출발하여. 오케이. 원점을 출발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 자, 얘는 0부터 t가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k배에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는 t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다.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 P에서의 위치가 1이다. 자, 위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걸 나중에 적분해야 돼. 자, 그럼 일단 먼저 한번 그래프 개형서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프 개형을 확인하시면, 자, 여기가 T축이고 어쨌든 여기 3일 때 일단 여기다 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4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도 3,4를 지나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테고, 여기는 그렇죠?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운동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야. 여기가 딱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vt 그래프가 얘인데, y는 vt 그래프가 얘인데,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당연히 요 점과 요 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만 찾으시면 되겠네. 그죠? 얘는, 얘가 0이 되는 점의 좌표니까, 얼마야? 3 더하기 k분의 4. 요렇게 여러분들이 점을 찾으시면 돼. 그죠?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 t가 0이, 지금 그렇지.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점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구해야 되겠네. 아, 위치. 그럼 결국 위치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네. 그죠? 위치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분을 하셔야 돼.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시다. 원래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시면 되는데, 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까지 뭐 가실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넓이도 이미 우리가 찾으면 되고, 얘랑 얘랑 교집합해서 그냥 위치 함수를 찾자. 그냥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자, xt 한번 찾아봅시다. 자, xt는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2분의 t의 제곱이고 더하기 2t야. 나는 일단 x3을 구할게. x3을 구하는 이유가 뭐지? 일단 3초일 때 위치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6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이 일단은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더해야 되는데, 얘랑 더해서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빼야지만 1이 되니까. 그치? 아, 저거 2분의 1이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k분의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갑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k분의 4 곱하기 4. 그 값이 2분의 1.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약분하시니까, 자,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16,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다. 됐죠? 정답은 1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속도가 속도 문제도 간혹 가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전에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속도가 속도. 속도가 속도도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그리고 2022학년도 바뀐 첫해 수능에서는 역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20번 갑니다. 자, 사인 함수가 있는데,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자, A도 5 이하, B도 5 이하의 두 자연수가 있는데, 0부터 2분의, 아, 0부터 2파이까지. Y는 A sin 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하고, 그러네. 점의 집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1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 Y는 3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했대. 그지?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했고, 그 다음 Y는 1이랑 만나는 점의 집합을 B라고 했고,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C라고 했다. 자, 그럴 때 지금 현재 이게 집합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해, 그죠? 참 3이다. 얘가 3개 될 때 A, B 순서상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지금 합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얘가 A sin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네모박스 그려주시고, 가운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자르시고, 또 가운데 자르셔서 이렇게 4등분을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파이가 될 테고, 자,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야. 그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 높이가. 됐죠? 그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첫 번째, 오케이. 자, 요렇게 X는 파이하고 만나는 점은 무조건 요 점입니다. 그죠? 무조건 한 개네? 그럼 이제 Y는 1이라는 놈은, Y는 1이라는 놈은, 그래, 여기가 될 수도 있고, Y는 3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Y는 1이 여기 있고, Y는 3이 여기에 있는 경우, 이건 두 개에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 이 범위도 되게 중요한 게 개구간이었어. 그럼 잘 봐. 만약에 y가 1이라면 얘가 교집합이 되는 거야 지금. 그죠? 파이. 얘네는 어차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냐. 그러면 y는 1이 여기 오고 y는 3이 여기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찾아가셔야 돼. 자, 그럼 일단 갑시다. A라는 집합 원소, B라는 집합 원소, C라는 집합 원소, 이렇게 갑시다. 가장 나이스한 건 한 개, 한 개, 한 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미 X는 여기서 하나를 가졌고, 또 한 개를 가지려면 가장 나이스한 건 요렇게 y는 1, 요렇게 y는 3 되는 게 가장 나이스한 결과야. 그죠? 일단 그거부터 먼저 갑시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나이스한 결과야. 자, 그럴 때 좀 빨리 갑시다. 두 개를 더하시면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시고, a의 값은 1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A는 1, B는 2. 요거 하나 나오셨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얘가 일단 계속 한 개를 가져. 어쨌든 무조건 얘는 A는 한 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B가 두 개를 가졌어. 그럼 C가 빵 개를 갖는 경우로 생각합시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B가 두 개라는 얘기는 Y는 1이 여기 있고 Y는 3은 여기 있어야 돼. 그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딱 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일단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 A 플러스 거꾸로 쓸까? 자, A 플러스 B는 3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봐봐. 얘네 둘을 더하자.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B가 2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럼 B가 1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A도 1이면 맞고 A도 1이면 맞아. 근데 봐봐. A가 1이고 B가 1이면 자 봅시다. A가 1이고 B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는 순간 여기가 1이 되므로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얘는 안 돼. 얘는 모순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왔고. 자, 여기가 한 개. 그 다음 여기가 빵 개. 여기가 두 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1보다 큰 경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됐지?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얘네 둘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는 B가 2보다 커. 됐니? 그럼 일단 B가 2보다 크니까 3이라고 하자. 그럼 A는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A, B가 3이면 A가 1이다. 어, 맞네. 근데 B가 3이면 A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 3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죠? 자, 1, 3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1하고 3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될 거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 봐봐, 마찬가지로 3일 때 한 점밖에 안 돼. 그지?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 안 되는구나. 아, 그랬구나. 안 되는 경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지금 1, 1, 1 요거 하나하고 나머지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그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집합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 알았니? 그럼 보세요.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려면 무조건 B의 값은 1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B가 1이 됨과 동시에 AND 자 얘가 2보다 얘가 두 개에서 만나 y는 3하고 b 어 y는 3이 두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어때야 돼? 3보다 커야 돼. 됐죠? 그러면 자 보시면 얘가 a의 값이 누구보다 커? 2보다 커. 되니? 그럼 a 대신에 내가 한번 b 대신 b가 1이니까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괜찮아. 봐.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면 괜찮아. 그죠? 여기가 이제 1 1이었으니까 1. 됐죠? 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고 4 집어넣으면 되고 5 집어넣으면 되고 요거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얘는 다 가능해. 그래서 A의 값은 3, 4, 5 다 가능합니다. 좋아. 이거를 결국 찾아주셨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요번에 얘가 2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가 B가 3이지 이번에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1이 더 위에 있어야 되죠. 그죠? B가 3이니까 A의 값은 역시 2보다 커. 그러면 봐봐. A 대신에 3, 4, 5를 집어넣으면 A 대신에 3을 집어넣고 B가 3이면 여기가 0이고 3이니까 일단 괜찮아. 4, 5, 6 다 가능하겠는데. 그지? 오케이. A의 값도 역시 3, 4, 5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거 지금 누가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B는 지금 일단 가장 나올 수 있는 게 3도 나올 수 있고 그죠? 3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1일 때 3, 4, 5니까 4, 5, 6 나올 수 있고 4, 5, 6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3일 때 6, 7, 8 나올 수 있네. 6, 7,
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8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딱 가시면 돼. 알았니? 그래서 전체적 아 곱하기였구나. 쏘리. 곱하기 그래서 2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그래프 어려운 게 아닌데 집합이라는 특수성 항상 여러분들이 집합을 굉장히 오래전에 공통수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까먹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지금 평가원에서 계속 집합하고 명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문제로 지금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테마도 꼭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2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갑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 공통 과목은 21번, 22번. 자 갑시다. 21번. 자 최우창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 자 지금 가족권에 보시니까 f 프라임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예인 a의 최대값은 2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나 조건을 보시면 자 집합 x바 fx가 k 아 fx하고 y는 k와의 교점의 x좌표가 원소입니다. 이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이번에는 최솟값이 3분의 8이다. 아, K가 제일 밑에 있을 때 일단 3개 만나야 되겠네. 좋아. 그 다음부터 3개 이상이 되도록. 자, 그럴 때 지금 F0가 0이고 F'1도 0일 때 F3의 값을 너희들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이건 너무 쉽지 사실은. 자 보세요. 4차함수라고 그랬잖아. 최고창 개수가 1인 4차함수 그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제일 아랫부분이 지금 3분의 8이잖아. 3개라고 왜 주어졌냐면 물론 4개도 가능해. 근데 3개 이상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한 3개 이상이 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F'A가 또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최대값이 지금 2다 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등호가 있는 놈도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 F'1도 0이고 F0가 0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무조건 2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차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개형을 보시면 자 fx의 개형을 딱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런 식의 개형이 생각날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높이가 되는 개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형태. 근데 얘는 y는 k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3개 이렇게 이상. 그러면 지금 결국 얘는 이렇게 갔을 땐 2개가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3개 이상이 되는 최소값은 몇 개니? 호이구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최소값 존재해 안 해?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없고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F'A 0보다 작다. 요거 접선의 기울기 여기 0보다 작고 접선의 기울기 0보다 작은 그 A의 최대값이 2라는 얘기는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네. 맞니? 그럼 여기는 어디야? 1이 되겠네. 왜 F'1이 0이니까. 그러면 자 지금 Y는
fx equal k하고 만나는 교점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된 게 여기 k가 3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3분의 8이 되는 순간 f0은 여기 있다. 그치? 되니?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fx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함수가 y는 fx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누가 되냐면 y는 3분의 8이 되시고 그때 2점이 2가 되시고 그때 2점이 1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0은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치?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 만들자. 자, 식 만드는 건 자, 여기 뭐야? 지금 현재 x-2에서 접하니까 오케이, x-2의 제곱 괄호 x제곱 더하기 몰라 ax 더하기 3분의 8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0,0을 지나야 되지?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빵이고 0 집어넣으면 4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지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8 하니까 딱 0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다 만들어냈고 내가 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제 f'1이 0이다를 확인하시면 돼. 이건 다 미분하셔야겠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3 분의 2 이거 더하기 x-2의 제곱 곱하기 2x 더하기 a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때 f'의 1의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1, 1 집어넣으면 얼마냐? a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시고 더하기 1, 1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2 그 값이 빵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넘어가니까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는 3분의 6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때 우리 f3을 구하는 거네. 자, 세 번째 f3의 값을 구하십시다. 자, 3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고 9 더하기 3a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 가시면 되겠다. 그럼 9 더하기 4 더하기 2 가시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봤던 내용이고 그래프 개형이 요게 아니라 요게 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시고 최소값을 정리해 주시면 됐었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15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식 제일 마지막인 15번에 왔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여기에 배치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문항이 어떻게 배치가 됐다라 그래서 뭐 당황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 사실은. 왜냐면 어떻게든 이거는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죠? 자, 지금 두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a1 이렇게 주어졌고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n번째 항 a의 n 마이너스 루트 n 곱하기 a의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는 루트 n이 자연수 당연하지, 그죠?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a의 n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a의 n에 더하기 1을 하는 경우는 그 외입니다. 자, 그때 15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지금 모든 자연수, 모든 a1의 값에 곱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야, 여기서부터 지금 거꾸로 가야 돼, 그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여태까지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 첫 항부터 쭉 나열하거나 네 번째 항부터 쭉 가서 여덟 번째 항 뭐 이런 거 찾는 거였는데 지금 오랜만에 영어 얘기 나왔어.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할 때는 식을 선생님이 변형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딱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식 변형합시다. 자, A의 n번째 항은 자, 얘를 저쪽으로 넘기시면 되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루트 n의 A의 루트 n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루트 n이 자연수이면서 A의 n번째 항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그 외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한 개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5번째 항부터 갑니다. 자, 15번째 항 1이었습니다. 자, 14번째 항은 어쨌든 간에 봐봐. 14가 되면 얘가 루트 14잖아. 어쨌든 적어도 어디까지는 9까지는 안 돼. 그지? 그러니까 9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이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3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점점점 갑시다. 그러면 10번째 항까지만 딱 구하면 돼. 왜? 9번째 항은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루트 9니까 자연수가 되거든.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우리 지금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고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 줄어들어? 4. 4만큼 빼면 되겠네. 그럼 얘는 4만큼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와서 A 아홉 번째 항을 구합니다. 자, 아홉 번째 항은 자 여기다가 9, 9, 9를 집어넣는 거야. 맞아? 그럼 아홉 번째 항은 누가 되겠어? 그치? 아홉 번째 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지. 그치?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왜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다가 적자. 아홉 번째 항 전에 열 번째 항을 일단 갑시다.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런 다음 아홉 번째 항 가보자. 자, 아홉 번째 항은 위로 가는 경우, 아래로 가는 경우 다 다릅니다. 자, 위로 가는 경우는 뭐야? 0보다 큰 경우야. 그쵸? 자, 0보다 클 때는 자, 얼마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다 99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A 3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얘가 지금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알았니? 그 외에는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셔야지. 그쵸? 왜냐면 여기가 0보다 큰 경우하고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니까. 됐어? 자, 그럼 여기 A 8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점점 가셔야 돼. 어디까지? A5까지. 왜냐하면 A4를 집어넣는 순간 다시 얘가 튀어나온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냅두시는 거야. 계속 가게 만들어야 돼. 이해 되겠지? 요거를 계속 가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6이고 점점점 가셔서 얘 2 차이 나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계속 늘어나겠지?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3. 얘는 마이너스 6, 7, 8, 9, 10 뭐 이렇게 가겠네. 9.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3A 3 이렇게 가시면 돼. 그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A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 자, 이제 또 나누셔야지.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섯 번째 항이 나왔어. 다섯 번째 항이 현재 마이너스 8 더하기 3A 3야. 자, 일단 여기서는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려면 A 3가 3분의 4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 조건에서는 A3의 값이 3분의 4보다 큰 조건이고 여기서는 A3의 값이
3분의 4보다 작은 조건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9야.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A4가 될 건데, 자, 요건 좀 밑에다가 적을까? 어차피 얘도 두 개를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얘는 역시 플러스가 되는 놈이 갈 거고, 여기는 다른 놈이 되는 놈이 갈 겁니다.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3A3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죠? 자, 플러스가 될 때는, 자, 저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 A5에다가 2A2를 더하시면 돼. 그지? 얘에다가 2A2를 더하면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3A3 더하기 2A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A2가 되고, 얘는 A2가 2분의 9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여기는 그 외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A3. 어차피 3, 2까지는 어차피 그냥 똑바로 가야 돼. 그죠? A2까지 그냥 그대로 갑시다. 자, A2는 얘를 두 번 더 빼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3A3 더하기 2A2가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3A3이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2A2가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A1이 이렇게 대망으로 오게 될 거야.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A2가 마이너스 A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안 했어. 그치?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A1이 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하러 왔어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12가 될 거야.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더해서 지금 0이 돼야 되지. 그쵸? 자, 그러면 0이 되려면 얘는 뭐야? 11-2A2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봐봐. 얘를 계산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미 여기서는 A2의 값이 2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 그치? 근데 얘가 A1의 값이 마이너스 A2니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A, 마이너스 A2니까, 얘가 마이너스 A2,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A2가 11이 될 거야. A2가 11. 그죠? 그럼 A2가 11이니까, 얘가 1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야. A2가 11이니까, 얘, 정확하게 성립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1. 요것도 일단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가자. 자, 얘는 일단 A가 3분의 4, A3가 3분의 4보다 커. 근데 어쨌든 얘하고 얘를 더해서 누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11-3A3가 돼야 돼. 자, 근데 여기 이제 3A3, 여기 A3 여기 왔었지, 그치? 자, 근데 여기 A3가 얼마였냐면, 여기서 요거는 요거 좀 적자. A3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3A3였어.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얘랑 같으니까 A의 3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넘어오니까 2A3고 넘어가니까 10이니까 5가 될 겁니다. 그럼 A3가 5니까 A3가 3분의 4보다 크다가 성립해. 그럼 여기 A3에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이제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15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까지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요렇게 일단 하나가 더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A3가 이제 5였었어. 그럼 A3가 5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A3가 5를 집어넣으면 지금 15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얼마가 되겠어? 6이 되는 거야. 아, 모순이야. 음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A3가 5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에서
8을 빼니까 여기가 7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라인.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됐었구나. 얘는 안 되네. 그래서 지워버렸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를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마지막은 여기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 자, A3 정리하고, 얘 같은 경우는 10-A3-2A2가 된다. 됐죠? 그 값이 마이너스 A2가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저기서는 A3를 구할 때, 요게 A3를 한번 확인해 보자. A3의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3A3 더하기 2A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넘어오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A2 더하기 A3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2고 넘어가니까 2분의 9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A3를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그럼 얘는 넘어가니까 A2가 되고 A2 더하기 3A3가 되겠지. 3A3니까 A3는 마이너스 A2 더하기 2분의 9. 그게 10이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넘어가니까 A, 2A2의 값이 얼마냐면 얘는 3, 2분의 27에서 2분의 20을 빼니까 2분의 7이야. 그래서 A2가 4분의 7이 된다. 아, 그러면 A1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일단 얘가 A2가 2분의 7이니까 2분의 7 얘는 얼마가 돼? A3는 1이 되겠네. 자, A3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A3 1 집어넣으시면 맞지? 아니다. 4분의 7이지. 4분의 7이니까 얘가 4분의 18에서 4분의 11이 되겠네. 그지? 4분의 11. 자, 그럼 4분의 11이니까 얘는 4분의 33이 되겠죠? 아, 양수 맞네.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여기 있는 12하고 마이너스 11. 요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모든 A1의 지금 합을 지금부터 맞지? A1의, 아, 모든 A1의 곱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네. 그럼 곱을 곱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러면, 자, 12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 가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3이 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33 곱하기 7을 하시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231.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패턴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씩 거꾸로 갈 때는 식을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케이스 분류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너희들이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교시 우리 지금 공통과목 해설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복잡하다라고 느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11번, 12번, 13번, 14번을 통과하면서 과연 얼마의 시간을 좀 더 허비했으며, 그거를 과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좀 지금 풀었던 킬러 문제 같은 경우, 수요 같은 경우는 이미 15번에서 연습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과연 어떻게 하면 케이스 분류를 할 것인가. 지금은 첫 번째 항부터 쭉 주어졌던 패턴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가는 패턴으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는 예전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첫 번째 항부터 쭉 가는 걸 훈련을 하시고, 이번 6월 평가원을 통해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거꾸로 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번 훈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 6월 평가원 시험 본 걸 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다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9월 평가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9월 평가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을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부족했던 과목,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기하 이렇게 순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